안녕하세요. 충청일보 김영주입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넷째 주 뉴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의 소유권은 청주시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터미널이 곧 민간에 매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시는 이미 매각을 위한 탁상 감정도 완료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탁상 감정을 통한 매각 금액은 시외 버스 터미널은 970억 원, 고속버스 터미널은 340억 원 등입니다. 대전시의 청년 실업률이 8.8%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추진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인데요. 대전시는 올해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제1회 역점 정책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강제 노역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가 일명 만드기 투기 구성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350회 임시회의에서 만드기 투기 구성을 추진합니다. 만드기 투기는 제2의 만드기 발생을 막고자 장애인 거주 전수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북 청주시가 올해 시정 목표인 인구 100만 명 만들기 조기 달성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세종시 등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적으로 인구 늘리기 사업 26개를 중장기 프로젝트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34개를 추진합니다. 전국 최대 포도주산지인 충북 영동군의 2016 영동포도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간 진행되며 우리 가족 힐링은 영동포도로라는 슬로건 아래 포도 따기, 포도 밟기, 와인 조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벌써 7월의 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8월에는 지난달의 괴로움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7월 넷째 주 뉴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